저는 약간 흥을 담당하고 있어요. 제 음악들은 굉장히 신나고 흥겹고 멜로디도 단순해요. 성격도 그런 성격이고 기승전결이 좀 뚜렷해요. 네. 그런데 형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인터뷰라 조금 괜찮은데 우울해요. 좀 센치하고 비 오는 날 눈물도 많고. 오늘 같은 날이 위험한 날. 원래 위험한 날인데 그러니까 형은 또 멜로디가 굉장히 섬세하고 가사도 되게 막 마음을 건드리는 뭐 감수성이 네, 뭐 고맙소 막 이런 것들 가사들 보면 되게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저희가 색깔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빠른 노래를 만들 때는 제가 약간 메인이 돼서 어느 정도 잡아놓으면 형 이런 거 어때? 그럼 형이 야 아무리 이래도 야 좀 요렇게 좀 고급스러운 단어가 한 개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형이 양념을 쳐주는 느낌. 그 느린 노래는 형이 이제 쓰면 형 이 정도는 이런 거 들으면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을 거야. 오히려 너무 슬퍼서 요거 조금만 이 감정을 조금만 빼면 어떨까? 저희는 서로 조언 정도만 그 대신에 좀 나눠서 이렇게 작업. 최근에 이제 에피소드는 이제 제가 요즘 저희가 김호중 정규앨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나름 저 같은 경우는 되게 고심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테마를 만들었는데 이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김지한 작가가 형 이거랑 비슷한데? 이거랑 똑같아. 근데 제가 들을 때는 비슷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사실은 좀 짜증이 날 때가 많죠. 근데 또 지나고 나면 또 아 만약에 내가 했는데 그런 말이 나오면 또 그때는 되돌릴 수 없겠구나. 또 이제 그러면서 풀기도 하고. 이게 어떤 거냐면 형은 멜로디가 보면 되게 여성스러운 멜로디들이 많아요. 예쁘장하고 저는 되게 남성스럽고 투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형이 쓴 멜로디를 보면은 가끔씩 보면은 밋밋할 때도 있어요. 근데 형은 제 걸 보면은 섬세함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좀 다퉜었어요. 한때는 미스트로트 이후로 이제 갑자기 트로트의 붐이 불게 됐잖아요. 근데 대중들이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트로트가 항상 나이 많은 사람들의 약간 전유물처럼 항상 인식이 됐고 촌스럽고 그런 생각이 되게 많았었더라고요. 아니 이런 음악을 들을 거면 예를 들어서 세미트로트 들을 거면 아이돌 음악이 더 세련되고 신나는데 오렌지 카라멜이 더 상큼한데 이랬던 반응들이 있었는데 미스트롯이 완전히 그런 것을 바꿔버렸잖아요. 그게 제가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사실은 트로트에도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자리가 항상 있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가수가 아니라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정말 능력 좋고 잘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무대도 없었고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랬던 원력들이 좋은 방송 프로그램이랑 맞았던 거죠. 그래서 정말 스타들이 더 많이 탄생이 되니까 팬층도 넓어지고 트로트를 안 좋아하던 20, 30대까지도 요새는 뭐 엄청 팬덤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행복하고 뿌듯하고 만드는 곡들이 이제 더 이제 반응도 좋고 그래서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 때문에 이제 많은 원석들이 좀 세상에 많이 나와서 트로트 시장이 더 넓어지고 커지고 이런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조금 단점을 말씀드리면 제가 또 단점 전문이죠. 원래 트로트의 홍보 방식은 길게 이제 주기를 잡아요. 아이돌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제 라디오 지방 라디오부터 PR을 하고 점점 중앙으로 올라오면서 한 기본적으로 3, 4년, 5년 정도를 한 곡을 갖다 PR을 해요. 많은 제작자분들이나 가수분들이나 우리도 바로 노래를 내면 저렇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저희는 곡 하나를 만들 때 정말 모든 곡에 혼신의 힘을 다 하거든요. 각각 색깔을 다 주고 정말 이렇게 열심히 만든다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PR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또 바뀌고 또 1년도 안 돼서 곡이 바뀌고 그럴 때 되게 힘이 빠져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특별한 케이스는 특별한 케이스일 뿐인데 그것만 보고 내가 노래를 대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근데 그 곡이 아무리 좋아도 그런 환경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환경이 없다면 그거를 꾸준히 활동을 하고 이렇게 PR을 해야 되는 면인데 그럴 때 사실은 좀 힘 빠지죠. 이렇게 정말 특별한 케이스를 보고 이렇게
내 것도 저렇게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나 봐요. 그럴 때는 작품자로서도 굉장히 조금 힘이 빠지고 안타까운 면인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작곡팀 알고보니 혼수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저희와 시간이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희노애락을 담은 이런 많은 음악들을 오래오래 들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음악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신동화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김호중의 나보다 더 사랑해요를 한 소절 짧게 불러드리고 엔딩을 마감하겠습니다. 신동아 나보다 더 사랑해요. 안녕.